장구, 그리고 민큰지 뭔지 건 돌려줬지? 응? 무슨 민크? 응? 무슨 민크요, 어머니? 아우, 참, 이 양반은 참 정말. 아이고, 여자들 이래. 감나라 대추나라 하고 싶진 않지만 당신도 좀 적당히 해. 아, 어느새 아주 똑같은 아줌마가 됐나, 우리 마누라가. 아, 여보. 무슨 민크요, 어머니? 아니야. 우리 동창이 나이브라고 하나 준 게 있거든. 들어가서 쉬어. 나가서 봐요. 알로에 고맙다고요. 그 말씀 드리려고. 듬뿍 발라요. 빨리 낫게. 아유 얘, 그 깍두기 좀 따로 담아내라. 깍두기는 얼마 없어요, 어머니. 어머나. 벌써 다 먹었어? 그이가 잘 먹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좀 따로 담아봐. 그이가 좋아하는데. 남 주냐? 남 줘? 근데 어머니, 큰어머니가 오해하시면 어떡해요? 뭘? 우리 아가씨 유학 보내달라고. 응? 우리가 괜히 김치로 아부한다고. 아이고, 사람 말 갖다 말로 듣지 뭐 된장으로 듣게 하겠니? 고맙지만 수진이도 그렇고 우리 가족 모두 다 신세는 그만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얼굴은 다 깨끗해졌구나. 네. 알로에가 좋은가 봐요. 아버지는? 아이 글쎄 아직도 얼굴에 빨간 깨알이 점점이더만 일요일도 없이 휙 나가셨다. 부르셨어요? 그래. 앉아라. 예. 어제 너희 집 가서 의논은 해봤니? 예. 그래. 가라 그러지, 유학. 너희 엄마 아빠 말이야. 허락 당연히 하셨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큰어머니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겠다고 한 점 저도 그렇고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지금 저희 집 상황에서는 제가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희 집이 다시 기반을 잡을 때까지는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안 가겠다고? 못 가지. 집안 형편이 저런데. 예. 너 지금 아주 맹랑하다. 네? 그러니까 날더러 하! 너 유학 가는 학비에 너희 집 생활비까지 거들어줘라 그런 말이냐 지금? 아니에요. 큰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참자 참자 하니까 어린 게 아주 어른을 가지고 노는구만. 머리 쓰구나 어린 게. 엄마. 왜? 왜 그래 자네? 형님! 왜? 형님! 왜? 엄마 그게 아니고 왜? 왜 그러는데 자네? 왜 그래 왜? 명색이 내가 큰엄마인데 왜? 조카 꿀밤한테 못 줘박어? 꿀밤이야 백대천대 지어박으실 수 있으시죠 형님?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넌 가서 걸레 갖고 와서 이거나 다 치워.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예! 내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했는데 뭘 어떻게 했다고 자네 지금 감히 나한테 쌍심지를 켜나? 형님이 하신 말씀을 형님이 생각이 안 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는데요? 시끄럽다 놈! 어디 옳은 말씀에 끼어들어!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남의 집에 와서 남의 집 귀하딸한테! 네? 네? 뭐라고 해요 형님? 형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니까 제가 되뇌드리죠. 뭐야? 형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 너 지금 아주 애가 맹랑하다. 그러니까 날더러 네 유학 가는 학비에 너희 집 생활비까지 거들어달라 이 말이냐? 그러셨어요 형님이? 뭐야? 형님이 하셨다고요. 형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봐. 여러 가지로 참자 하니까 나 아주 어린 게 어른을 가지고 노는구만. 머리 쓰지 마라 어린 게. 머리 쓰지 말라고요? 머리를 쓰지 말라고요? 이봐. 아니 형님 생각에는 우리 애가 우리 수진이가 머리 쓰는 걸로 보였어요. 잔머리나 굴려가지고 형님한테 돈이나 뜯어내고 학비 집안 생활비에 그런 걸 뜯어내려고 잔머리나 굴리는 걸로 보이셨어요? 이봐.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어린 조카한테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 기떡 막히는 말씀하실 수가 있냐고요? 수진 어머니. 뭐? 수진 어머니? 수진 어머니요. 내가 너한테는 작은 어머니야. 30년을 이혼을 끊고 살았어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있어? 아니 왜 저한테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야 수진아 너 당장 짐 싸가지고 내려와. 엄마. 당장! 그래? 당장? 아니 그러면은 아니 우리 딸이는 여기서 이런 구박을 받고 아니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데 내가 이 집에 그냥 놔둘 줄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 집에서 데리고 나가면 저 집은 자네 집인가? 예? 저 집은 자네 집이냐 말일세. 왜? 내 말이 틀려? 어디다 공함을 쳐? 못 배워먹은 거 티내 지금? 형님 말로만 형님이야? 어디다 대고 네가 이랬네 저랬네 따져 따지기를 오갈 데 없이 길바닥에 꼼짝없이 나한테 생긴 줄줄이 식구들 전부 다 내 집 지붕에 걷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딸 자식까지 내 집 머리맡에도 올려다 맡겨놨으면 인간으로서 도리는 못할 망정 양심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어디다가 감히 할 말을 했네 못했네 소리를 높여? 내 집에서! 그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일어나! 왜 네가 이래? 아! 형님? 잘못했습니다, 형님. 아! 잘못했습니다, 제가. 웃는 게 자존심만 살아서 욱했습니다 제가. 뭐야? 고지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수진이 유학도 보내주신다고 하고 사실 제가 형님이 옛날하고는 많이 틀려졌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볼품없는 솜씨지만 식구끼리 맛있게 먹는 김치라도 좀 건네드리려고 건너왔는데 들어오면서 어찌 형님 하시는 말씀이 고까웠습니다. 고까워? 예. 하! 그저 없는 놈 못나서 그러려니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없다 자랑이 아니야. 자네 그 눈빛이 도대체가 잘못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모르겠군. 전 잘못했고요 형님. 형님은 부탁한데 저희 딸 보살펴 주세요. 왜? 데려간다면서? 말씀대로 데리고 건너가 봐야 저희 집도 아닌 거려나. 수진아 마저 다 치우고 집으로 좀 건너와.
아줌마 미친 거 아니야? 응? 아,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대들어? 뭘 몰라도 한창 모르는 거지. 아니 막말로 엄마한테 잘 보여서 나쁠 게 뭐냐고. 누가 아니래니. 야, 그러니까 뭐야. 그 집 식구들은 수진 유학을 안 보내겠다. 그 결정이 그거지? 안 보내겠다 그거였나?